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또 다른 낙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네. 여기 올라가다 보면 돌탑 많이 쌓인 곳 있어요? 있지. 저 산 넘어야 되는데. 산 넘어야 돼요? 응.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저 고개 넘어라. 저 고개 넘어서 가야 된다고요? 넘어, 그 발이 넘어 이제 텁탑하고 많이 살아났다. 돌탑. 낙원이라 하면 으레 사람들 발길 닿기 힘든 곳에 있어야 어울리는 법. 고갯길 넘어 한참 달리다 보면 깊은 산 너른 품에 자리한 놀라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염원이었기에 이토록 많은 돌탑을 세운 걸까요? 이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낙원인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수백 개의 돌탑이 단 한 사람의 공이라는 것. 밑에 큰 돌들 이제 이렇게 놓는 이런 거 박는 거는 장비로 기계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움직 사람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혼자. 누가 시킨 사람도 없고 내가 돌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재밌어요. 이거 봐, 딱 이렇게 안 되다가 딱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면 이때 어떤 그 이거 보면 뭐라 그러나 희열감이라 그러나 성취감이라. 처음에 우연한 기회로 돌탑을 쌓기 시작한 조수현 씨. 여기 오니까 이 천지가 돌천지야, 돌천지. 그 돌밭인데 이걸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 두 개 쌓다가 보니까 또 매력이 있어 이게. 또 놈들이 보니까 내가 내 맛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좋다 그래. 그러니까 신나지 아주.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 둘 돌탑을 쌓다 보니 어느새 7년. 돌탑을 쌓을 때만큼은 시간 가는 줄도 몸이 다친 줄도 모를 만큼 빠져든답니다. 이 돌만지다 보면 다 다치게 돼 있어. 큰 돌만지면 다 찡기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손까지 다치셨는데 돌을 계속 쌓으세요? 이게 누가 시키면 못하지. 미쳐야 돼, 뭐든지. 한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던 조수현 씨. 자연의 품에서 다시 웃음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바퀴만 돌면은 한 시간 코스인데 한 가방이에요. 게다가 조수현 씨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돌을 뭐 하나 두 개 동계 얹어버리고 돌이 없잖아. 그래 목표는 천탑인데 천탑을 못 사잖아. 마지막 천탑은 여기 와서 이루어지겠지. 아, 여기서도 탑 사시게요? 내 목표가 천탑인데 저기 천개가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교수님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 이거 봐. 이 더덕 사이에 이 산삼이 봐. 자연은 언제나 뜻밖의 선물을 주곤 합니다. 어차피 뭐 나는 20년 전에 갖는 몸인데 뭐. 이런 부엽토가 돼야 산 야초들이 잘 자라. 이거는 먹어도 돼. 이봐 손으로 그냥. 이야. 으아. 와, 이게 산삼이에요? 그래. 요거 하고 야가 좀 작은 거 보니까 야가 씨가 떨어져서 여긴 것 같아. 닮았지? 오늘은 더 귀한 선물이네요. 자, 고생한데 한번 드셔봐.
예? 드셔보라고. 아, 이걸 저 주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사세요. 에헤이, 산중에 돈이 뭐 필요 있어? 아, 향이 확 녹할 거야. 꼭 씹어야 돼. 오래오래. 좋지. 아, 향은 좋은데 너무 비싼 거 주셔가지고. 아, 왜 그래? 비싸니까 드리지. 수입 잡았어, 수입 잡았어. 풍이에요, 그냥. 이게 다 산에서 키우신 거예요? 그래. 엄청 많이 키웠는데요? 오늘 수입 잡았어. 자연의 인심은 늘 넉넉합니다. 그 넉넉한 품에 기대어 살다 보니 마음의 병. 이거 먹어봐야 향을 아는데. 드셔봐. 해가 뜨면 조수연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새 돌탑들의 안부를 묻는 일. 그런데 유독 하나의 돌탑 앞에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이 돌탑은 뭐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 애기 집이에요. 설날에 나한테 와서 세배하고 내려가다가 막 교통사고로 저기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저기 내 방이니까 문만 열면 매일 볼 수가 있잖아. 그전에는 뭐 한 달에 몇 번 못 봤어. 지금은 이제 매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로가 돼.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쌓기 시작한 돌탑. 이곳은 아버지의 눈물과 그리움으로 만든 아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겠어.